어느 나른한 오후 헌터팡은 지루했다. 그리고 못생겼다. 머리말? 그는 색다른 게 필요했다. 그래서 이상한 자세들을 해봤다. 못생겼다. 좀 닥치라고! 미안. 배가 고팠다. 의아하다. 레콤달콤한 걸 먹고 싶었다. 생각이 났다. 게장! 아 근데 게장 컨텐츠 너무 많이 했는데. 색다른 게장이 필요했다.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 아 그 게장!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바지를 안 입고. 엥? 아니 머리만! 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외래종 거대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간장게장으로 먹어보자. 저번에 맹그로브 크랩을 부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100% 게살 햄버거를 먹었었죠.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형 그거 왜 간장게장 안 했어? 오늘 할 거야 임마.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이 렌티 없이. 여러분 사실 지금 렌치만 입고 오프닝 찍고 있어요. 리발. 자 그러려면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팬티를 입고 뛰어보자 팔짝. 자 여러분 오늘 저번에 잡았던 청계장소로 지금 다시 왔는데 오늘 역시 남자친구. 자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같이 했던 랭물도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포인트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대장TV를 운영하고 있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진해대장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장님은 이쪽에서 스킨해루질도 하시고 장화해루질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청계를 또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요새 청계가 없죠?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시즌이라서 운 좋은 한 마리. 오늘 목표 한 마리입니다. 위쪽에 저번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브루님이랑 생물도가님 하고 계시니까 저쪽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새 여기에 지금 청계가 없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야 저번에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제발. 오 저 뭐야? 어 돌이네 리발. 있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야, 봤지? 자 잡았습니다. 생물이네 클라스. 역시 랭물도감.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아 말랑은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말랑이는 한 사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네. 지금 이 사이즈가 왜 나오지? 어, 이 정도면은 사이즈가 어떤 편인가요? 좀 큰 편인가요? 작습니다. 아 원래 이 시즌에는 큰 네. 사이즈만 나오나요? 전에 그때 헌터팡님 드시던 거 아, 조금 더 작습니다. 헌터팡님 그래도 좀 안심? 저는 뭐 컨텐츠 뽑았습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또 그걸 또 찾아가지고 아 역시 기가 막히게 딱 보이더라고 이게 딱. 역시 생물인. 아 여러분 그래도 사이즈가 그렇지 엄지손가락 굵기보다는 직계가 훨씬 더 굵습니다. 저희 통 따로 있나요? 아니 비닐에 담아야겠다. 선주방님 내가 봤을 때는 예. 뭔가에 운이 있다 이거. 솔직히 꼬까지 들어가려 했는데 지금. 나 이거 못 잡았으면 혹시 들어가셨을 겁니까? 아 좀 잡아드려야죠 내가. 그럼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난. 야 그래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그 누가 잡은 거죠? 어 그 랭물도감님. 아. 지금 근데 여기 안 나오죠 잘. 네 진짜 행운이죠 잡은 거. 아 진짜요? 한 마리만 쓰면 된다 하셨으니까. 좀 더 크면 좋죠? 지금 저기서 부르님이 자기도 잡겠다고 약간 리쳤습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반대편에 또 있습니다 포인트가. 자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쪽에는 진짜 씨앗 안 나온다. 어이구 아 숭어 뒤져 있습니다. 맛있겠네. 형님 씨앗 안 나오죠? 직접이라서. 자, 여러분 지금 연어가 저기 있는데 이쪽에 연어 안 다니죠? 연어가 들어올 리가 없죠. 보통 네. 강원도 양양 쪽에 서 올라가는데 야 연어가 여기 길 잃었나 보다 얘. 돌아가요 지금 혹시 한번 들어가시나요? 누가 더 한 마리 먼저 잡으면 끝.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평소 두 분 스코어가 누가 더 많이 잡으시나요? 제가 아주죠 인형님이. 아니 형님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건 솔직히 속으로는 자기가 더 이제 많이 잡는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계십니다. 아 솔트홀리 여러분 저번에도 이제 솔트홀리 했는데 그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혹시? 500명 가입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를 위해서 소울트홀리 회원분들이 들어가주신다고 해서 아마 두 분이 경쟁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루질로는 청계가 나오지 않거든요. 저번에는 청계가 여기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4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쏙 들어가버려. 꼭 이렇게 론나 마시는 간장 맹그로브 크랩장 하려면 없어 리발. 아 쫄장게르키들은 서해든 남해든 동해든 뭐 그냥 다 똑같이 생겨 유효버려 꺼져. 그러면 이게 물이 빠졌을 때 와야 되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울트홀리 회원분과 진해대장 유튜버님이 들어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거 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얻어먹기. 리발디키. 야 이거 물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 오 여기 아 성게 아니었네. 어디가요? 안 보여요 이런 거? 뭐 있어요? 여기 금강거 안 보이지? 랭물도감 형님 약간 기세가 좀 등등하신데요. 몰라 누가 잡았나봐. 야 근데 진짜 형님 이거 잡으신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 주는 거 맞죠? 좀 상황을 봐서. 여러분 어차피 제 손에 있는데 제가 못 가질 바에 지금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와 멸치. 멸치 때로 있을 텐데 생물도 가는 이런 바로 하세요. 아 작은 건 다 멸치야. 그쵸. 예 예. 몇 마리?
오! 와! 아, 다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야, 집게 하나 없는데, 야, 그래도 큽니다. 아우, 나가겠다, 나가. 도망갈 것 같은데? 저희 집게 잡을게요. 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라떼다, 돈 튄다. 오케이. 오! 야, 힘 너무 센데? 오! 손 한 명만. 아, 잠깐만. 나도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거짓말 안 해라. 여기 찔렸어요. 빨리 좀 보시죠.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빨아들. 예? 추베르? 내 영상에서 못했다고. 와, 역시 다르십니다. 진짜 와, 오와, 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으시다. 브랜드님 잠시만. 예. 리발. 저기 줄을 하나 지금 달고 가시는데 치워드리고 싶은데 뭔가 멋있어서 그냥 두겠습니다. 어, 청계 있습니다. 청계 위에 여기요. 뭐, 죽은 건가? 아, 탈피 껍질이에요? 오, 크다. 아, 탈피 껍질이 아니라 죽은 거네요. 아, 살이 있죠. 어, 냄새. 아, 괜히 만졌다. 아, 꺼져릴게요. 빵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자, 지금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저번에는 저렇게 해서 30마리는 그냥 잡아오셨는데 진짜 없나 보네. 두 마리 잡은 것도 솔직히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체로 밖에서 잡을 수 있었죠? 눈뽕 맞아라. 여러분, 이거는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생물인 세 명이 약간 찌질한 느낌으로 구경하는데 사실 뭐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야, 꺼져. 오, 뜰채를 두셨다는 건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았기 때문에 한 마리는 가져가서 이제 란장게장 조질 건데 아직 몰라요.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잡다 보면은 이 희망을 놓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갑자기 돌게 나타났네요. 돌게. 사실 동해안에서 저 정도 크기 돌게면 아 롯나 좋다고 딱 잡았는데 청계 보다가 지금 돌게 보니까 꺼져라 그냥. 자, 여러분, 도로에 해산물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레깨가 더 큰데 못 꺼내겠어요. 아, 근데 집게 하나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집게가 살이 진짜 많은데, 그죠? 샹크스. 이거 누가 잡았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아, 예. 동글동글한 거 물리고 싶으시죠? 이게 보면은 한쪽은 그런 게 있고 보통 각각류들이 이쪽은 두껍고 어, 그러네? 한쪽은 자잘해. 맞아. 한쪽은 깨는 용도고 한쪽은 찢는 용도. 아, 역시. 야, 이게 전문성으로 들어가시네. 우와, 충분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간장게장 하겠습니다. 야,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진짜 제일 큰 걸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오, 얌전한데? 어? 다리 어? 이거 드신다고 하셨죠? 네, 어? 알겠습니다. 이거 헌터팡이 챙겨드리고. 어, 이 리발? 어, 리발 롯나 귀엽네 이렇게. 이거 아, 뭐 사실 간장게장 할 때 다리 안 먹고 몸통 살 먹잖아요, 그죠? 그래, 집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집게, 아, 이 살 보세요, 크기 보세요. 집게만 떼서 드리자고. 예? 얘는 크기 보세요. 제 엄지손톱이랑 비교해서 굵기가 저번에 잡았던 엄청나게 큰 크기랑 진짜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청계는 진짜 여기서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살려서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 간장 맹그로브 크랩장을 한번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브랜 수고하셨습니다. 라상라상. 아, 오늘 또 한 마리 잡으셨죠, 랭물도가님.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어, 죄송해요, 발 밟았네. 아니, 이거 제가 이따 가져가서 간장에 먹을 건. 죄송해요, 밟았어요. 아, 그러니 지금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맹그로브 크랩 그림자 보세요. 리즈입니다, 리즈. 사실 원래 여러분, 맹그로브 크랩 처음 잡으면 꼭 저렇게 합니다. 저 그림자 에이. 보세요. 아유,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시기까지 하고, 아유. 저거 그냥 잡고 싶을 때 잡는 건데 저거 잡았다고 에이. 30동안 쪼물딱. 아, 그러니까요. 다 죽겠어요. 간장에 제가 살려서 해야 되는데. 맛이 창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라떼였습니다. 여러분, 간장게장. 아, 근데 이게 아까 빵님이 집게만 있으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가져가는 도중에 안 되겠다. 그죠? 이거를 차라리 라면에 넣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말이 바뀌시죠?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거를 라면에 넣어 먹고 네. 집게 멀쩡한 거를 빵님이 가져가셔서 란장, 아. 레장을 해 먹던지.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다니. 왜냐면 이거를 부르님이 잘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기 멀쩡한 레끼 있죠? 저렇게 간장게장 할게요. 전개 투척. 오, 파이어. 자, 일단 이 청계를 육수를 내야 되는데 뻘이 롯 남았네. 바로 국물 우러나가지고 시원 개시원. 그럼 건더기. 스프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왔습니다. 잘 안 보이네.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잡은 맹그로브 크랩은 저번에 잡은 맹그로브 크랩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간장게장 딱 한 마리 하기에는 아주 롬나게 충분하다. 지금 굵기 보시면 제 코보다 두껍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아, 뻘 냄새 롯나 펀치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저번에는 얼린 다음에 쪄가지고 했는데 간장게장을 할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상태로 훨씬 더 신기해. 야, 치워 퇴 이랄게요. 살아있는 상태로 간장에 넣어야 얘네가 보글보글 그러면서 간장을 처먹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게 지금 바로 양채라 가셨는데 근데 양채 어떻게 시키냐, 리발. 일단 해보자. 잠깐 들어가 있어봐. 아, 힘이 얼마나 센지 손 지금 자국난 거 보세요. 여기 아장네. 뭐야 이거, 사람 눈, 코, 입 러몽 러스 아니야? 자, 여기서 바로 워터야. 자, 그리고 오늘 칫솔 3개 꺼냈습니다. 맹그로브 크랩 외래 좀 잡았으니까 조사.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맹그로브 크랩이 뻘에 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굉장히 더럽죠. 여기를 시카푸카 조지면은 자, 이렇게 뻘이 없어집니다. 자, 이거를 계속 조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집게에 물리면요 손
손가락 뼈가 아작나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칫솔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우와, 여러분 미쳤어요. 야, 미안해, 놔줘. 야, 라떼인데 이거? 야, 안 나요. 팔씨름을 할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할 수 있게. 여기 플라스틱 짜그러진 거 보이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손수건에 제 손 둘러가지고 한번 물려보려고 했거든요. 이거 개라탈 뻔했네. 펀치 워터. 야, 조자. 눈도 입도 집게도 또 잡혀다. 이리 펀치랄게요. 와,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당검 마리. 이제 놔. 그만해. 그만 퇴. 그만해. 이거 약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거? 와, 미쳤다. 이거 보세요. 와, 자, 여러분 얘가 지금 놓지 않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간지러워 여기. 땡큐. 자, 여러분 이렇게 롯나게 지금 깔끔해졌죠. 보시면 아주 다시 태어난 거 펀치. 자, 이렇게 다 씻겼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맹수들 잠깐 포박시켜두고, 자, 여러분 간장게장을 할 때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게요? 아니죠, 바로 간장발이죠. 자, 그래서 아주 롯나게 맛있는 추배를 팔 수 있는 간장게장의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스 타이밍 아니었는데 나쁘지 않네. 자, 먼저 냄비 팀. 자, 그리고 간장을 한 컵 부어줘사. 자, 그리고 바로 물 한 컵 부어줘사. 자, 이렇게 간장과 물을 1:1 비율로 넣었습니다. 설탕 3분의 2컵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랑 간장을 담았기 때문에 밑에 설탕 찌꺼기가 붙어있습니다. 자, 요런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거 할까요? 개살다.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바로 프라이. 놔라, 리진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이따 봐요. 그리고 여러분 조졌습니다. 왜 조졌는지 여러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한숨 쉬고 개 조지고 록 같은지 아실 거예요. 리발 개리발. 10분 정도 간장을 조졌으면 바로 턴오프. 일로와이 넌친 간장 개래끼야. 심지어 여기 아주 타가지고 눌러붙었네. 리발 간장 내끼. 이렇게 평온에서 식혀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제가 맛 한번 봐볼게요. 저렇게 게에다가 간장을 부으면 끝나냐? 아니죠. 그 안에 부수 기재들을 다 넣어야 훨씬 더 롯나 맛있게 추베로 발 수 있어요. 한 날려라 통마늘. 와다다다. 마늘 덩크. 날아올라라 월계수입이야. 월계수 다시 월계수.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제거 10분의 1 크게 바로 청양 로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자, 그리고 제거 5분의 1 크기 홍고추 라삭 사무라이 꼬르동 룸나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후추 떨궈버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그러면 재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롯나 중요한 재료가 하나 빠져있죠. 들어가자 이래끼야. 쏙 라떼다. 오 비트 쪼갤 수 있겠는데? 베리굿. 네가 들어가라. 오케이, 잘 들어가. 자, 여기다가 간장 들어간다. 조금만 참아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그렇게 계속 간장을 롯나게 먹어야 내가 너를 맛있게 먹어. 라가리봉 세틱탁. 자, 여러분 이렇게 맹순이를 보내버렸습니다. 보통 이 간장게장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고 먹거든요. 근데 이 맹그로그 크랩장은 이렇게가 크게도 크고 간장이도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 정도 두고 3일 후에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내일 한번 더 이렇게를 뒤집어 까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봐요. 라삭라삭 간장 맛있게 마셔. 하루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이야. 자, 여러분 일단 냄새는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간장에 절여버린 청계래끼입니다. 여기다 잠깐 버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수컷이거든요. 자, 이쪽 선배 껍데기 있죠. 이쪽을 아우 이거 안되네. 잠시만요. 열어 이래끼야. 자, 이쪽을 이렇게 뜯고 리발 변이 나오네. 리발. 자, 여기 잡고 살짝만 버릴게요. 왜냐면 이제 또 다시 하루 반 동안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간장이 내장 안으로 삭삭삭삭삭 롯나 맛있게 숨어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연거는 조금만 더 숨 참아봐. 닫아버려. 자, 그러면 또 다시 하루 반 뒤에 봐요. 라삭라삭.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통탕 띵통 열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크랩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안돼.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오랜만에 상마디와 함께하는 간장 맹그로브 크랩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카메라 봐봐. 미안해. 너 가릴게. 이 채널 주인공은 나야.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어제 여기 롱구멍을 벌려놨거든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오. 자, 여러분 제 내장 보이시죠? 와, 여기는 밥 비벼먹으면 지리는데 저 내장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이따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가미 있습니다. 라가미는요 과감하게 떼서 버려야 돼요. 왜냐면 라가미로 숨쉬기 때문에 제일 더러운 게 라가미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으로도 한번 잘라줄게요. 야, 싹 사물어요. 이야, 여러분 보이시죠? 지립니다.
약간 비린내 나는데? 많이 나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초메르! 와, 와, 여러분. 개비려요. 라떼인데? 어, 왜 이렇게 비리지? 맹그로브 크랩 2000개로 간장게장 여러분 잘 안 하거든요? 이 이유 때문에 안 하나? 방금 여러분 제가 내장만 엄청 많이 마셨고, 지금 안에 있는 살 있죠? 자, 요 살 한번 먹어볼게요. 초메르! 네, 네, 네. 네, 갈게요. 살은 개맛있는데 여러분? 아까 내장 맛이 너무 좀 비리고 씁씁하고 좀 텁텁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이 살 맛은 개맛있는데요? 꽃게보다도 맛있는 것 같은데? 껍질 강냉이 다 날아가 버렸다. 와 여러분 진짜 개맛있습니다. 와 뭐야 살이 엄청 통통하게 살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자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뜯어버려. 안에 있죠 여기를 앞니로 아마마마 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나오면 개 잘 어울릴게. 와 여러분 꽃게도 다리살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얘네는 확실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살이 진짜 가득 메어 있어요. 와 이거 다리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라사 여러분 라떼입니다. 벌써 개 반을 처먹었네. 내장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요 내장을 살짝 거둘게요. 저번에도 제가 개 내장 거뒀을 때 이런 말씀 안 해야 하실 저렇게 맛있는 개 내장을 왜 거둬요? 그럼 저 주세요. 일로 오세요. 바로 드릴게요. 개 살 한번 짜볼까? 이거 보세요. 이야 이 와 와 내장 먹어서 개비리다. 내장 빼 내장 빼 빼 빼 자 여러분 뭐야 김삼 방금 여기 있었는데 장만아 장만아 아, 아니 걔는 먹으면 안돼 카메라 켜져 있는 이거 뭐야 립 냄새 맡았나 보다 리발레끼 바로 먹어보자 초베르 잘 보세요 와 뒤진다 와 아, 여러분 아니 부산 시민분들 혹시 그 청계로 게장하는 거 있나요? 간장 청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혹시 못 찾은 건가 해서 혹시 부산 시민분 중에 간장 청계장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드셔보셨다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같이 먹었으니까 공감대 좀 일으키려고. 나는 먹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리발 세상에 왕따야. 뜯어버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뭐 이래 생각하시죠. 저렇게 먹을 때면 그냥 처먹기만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려요. 여러분 원래 좀 씨부리는 먹방인 거 아시죠? 씨방 여러분 대망의 립게다리 제 엄지랑 비교해도 훨씬 크죠 얘가. 어우 얘가 지금 열을 가하지 않아가지고 이 안에 살을 제가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위로 한번 조사봐야겠다. 기생충 아니지? 비브리오 피혈증이니? 아 살이다 살. 근데 이거 만약 제가 핥았는데 기생충이면 계란 될 뻔했잖아. 자 집게 밑에 살입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야 상마 놀라지마. 상마이 보세요. 아니야 너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 켜졌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 귀는 롯나게 밝네 이래 끼고. 아이고 옆으로 살짝 비스미 누워서 여유를 끼고. 원래 이러면 안 그러거든요. 제가 막 만지거나 하면 가끔 싫어할 때 으르렁거리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게 카메라만 키면 아주 그냥 내 채널이야 나가. 와 이 집게 안에 살 차있는 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응? 이거 줘요. 입만으로 이 집게를 오므릴 수 있는 방법 알아냈습니다. 보세요. 아 이거 재밌네. 나 30살이 돼 이 지랄하고 있다. 아니야 쌍마 재밌는 거 아니야. 넌 보면은 그냥 또 멀뚱멀뚱 이러고 있거나 아니 이러거나 이렇겠지.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모르셨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으시죠? 저도 알아요. 자세히 집중해서 보세요. 집게 이걸 어떻게 뜯지? 오케이 여러분 여기 쪼개졌습니다. 어? 여러분 안에 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살이 안 나오네. 여러분 살이 잘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게 쪘을 때는 살이 아주 통통해서 단단하게 뭉쳐있는데 이게 간장에 절여버리니까 이거 보세요. 살이 다 짓눌려서 살이 다 빠졌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액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김이 모라모라 나는 밥을 여기 쏙 넣고 조조조조조조조 한번 싹 퍼서 초메를 어우 내장 와 간장게장 먹고 처음으로 토할 뻔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간장 맛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쫙 들어가는데 그 뒤에 내장 그 텁텁한 씁쓸한 맛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 이거 개뚜껑 있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데 다시 한번 더해봐요 초베르. 얘 진짜 맛있어요. 와 뭐 이거 뭐야 방금 리발 이거. 차라리 박수 치지 말걸 버려. 여러분 제가 첫 입에서 내장을 다 먹고 지금은 간장만 남았나 봐요. 내 맛이네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개딱지밥 초베르. 아. 자 여러분 이렇게 간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상한 느낌이 나가지고 에? 여기 보았죠? 여기 이거 어이구 여러분 이거 간장게장 먹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아까 먹을 때 조금 간질간질하다가 저 밥 마지막에 밥 뚜껑 먹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맹그로브 크랩으로 간장게장 해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파이어. 야야야야야 너 이거 얼마이래 이끼야. 아 이거 뭐지 진짜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도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싶거든요.